지하철의 2배 속도로 달리며 79분 걸리던 수서와 동탄을 19분에 연결할 GTX A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말 개통할 수서 동탄 구간의 운임은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GTX A의 관문인 수서역. 지하철의 2배에 달하는 50m 깊이까지 들어가는 대심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 도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역사 내부의 마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선 시설 상태와 열차 운행 체계를 점검하고 업무 숙달 수준을 확인하는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했습니다. GTX A는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급 지하철입니다. 지금까지 79분가량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을 19분 만에 연결합니다. 국토부는 수서 동탄 구간에 하루 2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8량으로 구성된 한 편성당 1,000명 이상이 쾌적하게 탈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10분 정도 내외의 간격으로 운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좌석도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넓게 구성이 돼 있고요. 다음 달 발표될 수서 동탄 노선 운임은 4천 원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인은 20%, 취약계층은 5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실시하기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시행 예정인 K-패스도 지금 GTX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시설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에 시설물 검증 시험, 내년 2월과 3월에는 영업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상행선이고 그 반대쪽이 하행선입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완성된 상태인데요.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개통돼서 일반 국민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GTX A 수서역 공사 현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